자, 개구리 농장 알약 농장입니다. 지금 알약 농장의 팩맨들, 이번에 번식된 팩맨들을 지켜봤는데 역시 팩맨 하면 알약 농장이죠.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다른 갓 태어난 팩맨들하고 크게 비교를 해봤는데 제 팩맨들이 진짜 압도적으로 큽니다. 사이즈 큰 거 보이시나요? 이게 한 번도 먹이를 안 준 애들이에요. 첫 이제 막 개구리 된 직후의 팩맨들인데 보세요. 막 꼬리 달린 애도 있죠. 아직 먹이 한 번 안 먹은 애들인데 막 수입 들어와서 한참 축양된 애들하고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다른 데에서 번식된 팩맨보다 약 1.5배 정도 더 크고 건강합니다. 보시면 여기 막 포스팟금 얘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완전히 포닷. 이렇게 어씨. 이렇게 완전 포닷. 머리 얼굴까지 다 까진 애도 있고요. 이렇게 예쁘죠? 얼굴까지 다 까져서 이번 애들 퀄리티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진한 알비노도 있고 연한 알비노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민트들입니다. 이제 민트색이 안 띄는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육지로 갓 올라와서 그랬습니다. 이제 꼬리가 사라지면서 발색이 점점 연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색이 밝게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얼굴 무늬도 거의 사라졌네요. 저기 콧물샘 무늬도 이렇게 콧물샘 무늬가 거의 사라진 애들도 있습니다. 하고 이거는 제가 이번에 예쁜 민트들을 따로 빼서 키핑해 놓은 애들입니다. 발색 보세요. 이게 솔직히 글루지 이게 어딜 봐서 민트입니까? 이거 진짜 완전히 잘 나왔어요. 포스팟에다가 색깔 장난 아니죠. 예, 두 마리는 제가 한번 키핑해서 키워보려 하고요. 어디 보자. 뭐 이런 비슷한 애들 많이 나올 거예요. 보세요. 제가 키핑한 애가 아닌데 비슷한 색깔이 있잖아요. 얘도 흰색 키팅타월에 가면은 이런 색깔로 보일 거예요. 이런 애들도 뭐 제가 키핑한 애들 외에도 이런 발색이 몇 마리 있으니까 문의 주세요. 그 다음에 뭐 보시면은 알비노 중에서도 두 마리를 키핑했습니다. 이렇게 밝은 발색을 띠는 완전 포단 애들 있잖아요. 보면 얼굴 무늬도 거의 사라지죠. 얘는 아예 사라진 것 같은데 얼굴 무늬가. 그죠? 야, 알비노 두 마리, 블루 두 마리. 좀 민트? 저 블루라고 합시다 그냥. 블루 두 마리 이렇게 키핑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 팩맨다의 명가라고 부를 수 있는 알약 농장의 팩맨들이었습니다. 사이즈 엄청 크죠? 진짜 다른 데 번식된 팩맨보다 1.5배 크고 당연히 큰 만큼 건강한 애들입니다. 자, 알약 농장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